오늘 전국에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저녁부터 서쪽 지역은 가을비도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구름대는 내일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예상되는 강수량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지방에 5에서 40mm, 동해안은 20에서 70mm가 예상되고요. 전남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. 다만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날은 더 서늘해지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 낮은 22도까지 떨어져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.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19도, 강릉 18도 예상됩니다. 낮 기온은 춘천 21도, 전주 25도,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모레 비가 그치면 추석 연휴 내내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. 덕분에 추석 당일엔 선명한 보름달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